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제 사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으로 넘어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 마련에 대해서. 이제 항상 건국이 되면 그 앞부분의 왕이 중요했었죠. 고려 같은 경우에도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처럼 조선시대도 태조 위성계부터 해가지고 뭐 태종, 세종, 성종, 너무너무 중요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먼저 조선의 건국 순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려 말에 어느 정도 순서는 좀 잡았지만 다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조선의 건국 순서는 첫 번째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과 이 신흥문 세력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신진사대부가 두 파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했죠.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고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으로 정도전, 도전적으로 조준을 해서 정도전, 조준과 같은 아예 그냥 조선을 만들자, 고려 멸망시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성을 갈아버리자, 역성혁명. 자, 그리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몽주 같은 아직까지 꿈에서 깨우지 못했다 정몽주, 그리고 길재와 같은 이런 학풍,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가담하지 않았고 끝까지 정도전이 이제 회유를 했지만 안 됐고요. 급진파 사대부와 누가 만나서 신흥 무인 세력이 만나서. 이 신흥 무인 세력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성계와 손을 잡고 결국에는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계획을 삼게 되는데 이렇게 조선 건국을 하게 되는 이유가요. 원이 망하고 이제 명이 되었는데 명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뜬금없이 철령 이북의 땅을 공민왕 때 수복한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원래 원나라 거였으니 우리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최영 장군이 오히려 우리가 요동을 치자. 요동정벌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성계 장군은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네 가지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라. 가서 죽고 오든가 군사력을 잃고 오든가 아니면 이기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견제를 했기 때문에 보내요. 보냈을 때 가지 않고 압록강 위화도에서 샥 돌아온다. 그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인 실권을 잡았다. 정치적 실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그냥 임시로 올린 뒤 그리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성계가 왕이 됐는데 정도전과 같은 그런 신하들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국가에 땅이 없네. 왜냐면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임시로 뭔가 토지제도를 바꿀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과전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전법을 시행해서 일단 경기도 일대의 땅을 권문세족으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전법으로 경제적 기반을 잡고 이어서 이제 이런 온건파, 이런 온건파 신진사대부들 한마디로 이런 소극적인 세력들, 그래서 온건파 세력을 제거하고. 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선적교에서 정몽주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조선 건국하는 겁니다. 조선을 건국한 뒤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선 건국 연도가 즉 고려 말 고려의 멸망 연도고 139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했어요. 하지만 조선을 건국했을 때그 초반에 기틀을 마련했던 건 모두 정도전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을 한번 쭉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왕 순서를 얘기한다면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은 거의 다 외우셨죠.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잠시 정종이 있지만 정종의 업적은 딱히 외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왕좌에 난때 그냥 허수아비로 태종 이방원이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태종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태종은 거친 왕자지만 우리가 흔히 이방원은 피바람을 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원 자체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에게 아주 똑똑한 세종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세종 다음에 문종 때 문종이 빨리 죽는 바람에 어린 단종을 놓고 죽었고 단종을 몰아낸 이제 세조.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성종 요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성종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 태조 같은 경우에는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국가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정도전이 했다. 한양을 천도해서
이 경복궁을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은 것부터 이 경복궁부터 나라에 뭐 금과 기틀을 마련한 건 모두 다 정도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저서를 몇개좀 기억을 해두시면 불시잡변. 불시잡변이라는 거는 숭유 억불 사상을 알수 있는 이때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좀 억제하는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조선 경국전을 조선이 이제 정도전이 만들게 돼요.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에 어떻게 보면 기틀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도전 개인이 만든 것이죠. 사천법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도전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다.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 하지만 정도전 안타깝게도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도전 자체는 왕권을 너무 강화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신하들과 같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중요시했어요. 재상 정치라고 하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는 이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래가지고 왕과 신하가 서로 뭔가를 의논하는 경연을 중시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눌러버리고 왕권을 강하게 올린 게 바로 이방원 태종입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이 조선을 세우는데 아주 많이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또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왕이 되지 못하자 주변에 이제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면서 피바람을 부려서 왕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1, 2차 왕자의 난이에요. 왕자들을 죽였다 해서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의 난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태종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왕권을 강화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 직계제예요. 자, 육조 직계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왕이 있으면 왕이 뭔가 명령을 의정부한테 내리고 그럼 의정부가 삼정성 합의제에서 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육조로 보내는 거예요. 육조 2호 예병 형공 2조 호조 예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의정부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 무시하고 왕이 직접 육조한테 직접 명령을 내린다. 육조 직계제. 직계, 직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정부가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결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세조 때도 육조직계제를 하거든요. 세조가 의정부 서사제는 왕이 죽은 그런 체제다. 왕이 죽거나 왕이 어리거나 수렴청정한 것 같은 간섭받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경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다. 육조직계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권 강화할 때 항상 태종 때와 세조 때 육조직계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면 국가 재정이 빵빵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제 민증 같은 거를 차게 하는데 이제 성인 남자들에게 이렇게 노비까지 모두 호패를 차게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국가의 인구를 다 파악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패제를 실시해요. 호패법. 그리고 사병도 혁파합니다. 그때 당시 개인 군대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하들의 권위를 낮추기 위해서 사병도 폐지해요. 완전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호패법, 사병혁파, 육조직계제 모두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태종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파트에서도 나올 게 있는데 태종 때뭐 혼일강림, 역대 국도지도. 이거는 약간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려져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 지도라고 할수 있는 아시아 지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혼일강림 역대 국도 지도와 그리고 엔드 개미자를 만듭니다. 개미자라는 태종이 그 문자를 만들게 되고 이것은 주자소로 설치해서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만들게 되고 태종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뭐 신문고 정도? 의외로 또 백성들에게 따뜻한 남자예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문고를 쳐라라고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문고를 설치한 거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의 업적이 꽤 많죠. 왕권 강화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육조직계제, 호패법 실시, 그리고 사병혁파. 그리고 문화 파트는 좀더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으로 넘어가면 세종은 풀어줘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런 뭐 과학기술, 문화, 뭐 백성을 사랑하는 훈민정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풀어준 왕인데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을 설치해서 이 집현전에서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6조 직계제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꿉니다. 원래 정치하던 대로 의정부에서 논의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삼정승에 합의를 한 다음에 6조로 넘기는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누렸다라고 하면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하면서 뭐를 중요시하냐면 경연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요. 왕권보다는 이제 신권도 어느 정도는 경연을 활성화했다. 그래서 이제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학술 세미나 같은 건데요. 유교경전을 해석하고 신하들의 의견 말하고 왕의 의견 말하는 이런 식의 경전 이런 것을 왕도정치라고 했고 이게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정치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경연은 계속해서 뭐 중종 때도 경연을 활성화하고 계속 경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종은 아주 책을 좋아했던 왕이기 때문에 경연을 활성화하고 의정부 서사제를 했다. 그렇게 풀어주긴 했지만 또 군사적으로는 또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이종모 장군을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한 적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맨날 독도는 우리 땅 막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사실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사군 육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반도구 위에 끝자락 있죠. 여기 두만강 쪽 그리고 여기 백두산 쪽 거기까지 위에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사군 육진 그 위치는 지도와 함께 꼭 반드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사군 같은 경우에는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혔고 그거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문화 파트에서 과학기술 부분에서 너무 쓸 게 많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써놓는다면 뭐 혼천이 뭐 장부일구, 해시계, 뭐 측우기, 자경루 등등등등 모두 다 이것이 장영실을 통해서 장영실이 이제 노비 출신의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세종의 남자 장영실이 있었고 과학 기술이 아주 발달했으며 또한 좀 자주적인 것을 좀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우리 농법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전에는 원나라의 이암이 가져왔던 그런 그 원나라의 그런 그 농법서가 있었거든요. 약간 농상지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농상지표는 너무 그 원나라 스타일이고 반농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화북지방 중국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법서 우리 풍토에 맞고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가지고 만든 거 여기서 처음으로 모내기법을 소개를 합니다. 모내기와 뭐 집합법과 이양법이 있다라는 걸 처음 말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모내기가 확산되진 않았지만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맞는 농법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의학서, 향약, 집선방 이 향약 집성방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향약 구급방이라든지 본초강 뭐 약간 중국 약재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우리 약재를 가지고 사실 이전에 우리 약재에 몇 월 몇 월에 약초가 몇 월에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이런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약초를 채취하는 향약 채취 원령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향약 집성방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한테 맞는 역법서 칠정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행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한테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왜냐면 그 전에 원의 수시력을 가지고 했더니 중국에서는 북극성이 뭐 이쪽에 북쪽 북동쪽에 있다도 우리나라는 조금 위치가 다르더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체 운행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식의 역법서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다 모두 다 자주적인 거죠. 우리 농법서, 우리 약초 그리고 우리의 역법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일단 세종은 적어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세종대왕은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걸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비들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줬다. 사형제도는 삼심제로 군부 삼복법을 했다.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만 적어봤고요. 세조로 넘어가면 세종의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아주 잘생겼고 헌칠했다고 하는데요. 문종이 안타깝게도 빨리 죽어요. 그래서 어린 자기의 아들 단종을 놓고 죽는데 이런 김종서와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죽지만 역시나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세조가 올라오게 되죠. 수양대군. 그래서 세조의 이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결국 단종이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키죠. 자,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 단종을 다시 올리겠다고 했던 이런 사육신들까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피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조도 왕권 강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조도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아까 나왔던 그 6조 직계제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조는 좀 군사 쪽으로 능했지, 막 공부 쪽 이런 거, 신하들하고 막 회의하는 거 안 좋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의정부 서사제 경연활성화, 경연 당연히 폐지하고 집현전 폐지합니다. 그래서 세조 때 있었던 집현전과 경연 모두 폐지. 자, 그러면서 이제 6조 직계제로 막 왕권을 강화하고 6조 직계제, 그리고 또 세조는 직전법 기억하시면 돼요. 직전법. 직전법은 그때 당시 토지가 모자랐어요. 과전법을 실시했을 때 전직관리, 현직관리 다 줬거든요. 근데 관뒀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럼 전직관리, 현직관리 준다는 거는 현직관리, 이제 전직관리도 어느 정도 우대를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땅을 어느 정도 갖고 있게 해준다는 건데, 그럼 땅이 모자라죠, 당연히. 신하들은 계속 뽑을 거고. 그러니까 현직관리, 관두면 다시 반납해라. 현직관리에만 주겠다. 이게 직전법이에요. 현직관리에게만 주겠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지하자. 하지하자.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세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봐주시고요. 뭐 사실 더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뭐 군사적인 부분에서 보법을 실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진관체제를 복구했다던가 군사적인 그런 업적도 있는데 요 정도면 일단 정치적인 것만 적고, 그리고 성종으로 넘어가면 성종은 모든 걸 완성한 왕을 꼭 기억하세요. 성종 완성하나. 우리가 고려 때도 성종이 유교적으로 여러 가지 완성을 하잖아요. 이 조선시대 성종도 완성한 게 많습니다. 사실 세조 때부터 법전을 만들어요. 경국대전을 이때 완성을 해요. 세조 때부터 만들었지만 성종 때 완성을 해서 반포, 우리나라의 기틀이 되는 법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아까 육조직계제 실시했다고 했을 때 바로 의정부 서사제 부활까지는 아니었고 완벽히 부활된 거는 이제 저 중종 때고요. 여기 경연 폐지하고 집현전 폐지했던 요 부분을 다시 부활해서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다시 경연을 부활시켜서 이렇게 왕권과 신권에 좀 뭔가 조화를 꿈꿨고, 그리고 성종은 작품이 좀 동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동 시리즈를 정리한다면 동국통감. 아니 우리는 어째서 고려사, 고려사전 같은 고려 역사는 있는데 왜 예전 고대부터 삼국시대부터 통사가 없느냐. 뭔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역사서를 만들자의 그 감자. 감이라는 게 거울 감자거든요. 반성이 되고 귀감이 되는 역사, 동국통감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동국여지승락. 또 동자 동문선. 이렇게 쓰리동, 동동동을 다 성종 때 만들게 되고, 요것은 모두 다 약간 저기 서거정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동국통감, 동국연수랑 동문선, 요거 세 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악을 정리해서 악학괴범, 요것도 은근히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악학괴범, 악을 정리했다. 악, 악, 그쵸? 악학괴범과 한 개 더 얘기한다면 해동제국기 정도? 해동제국기는 사실 성종 때 갔다 온 건 아닌데 신숙주가 그 전에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신숙주, 너가 일본에 갔다 왔던 거 한번 갔다 왔던 내용들을 한번 기획문으로 써봐라. 그래서 이 해동제국기를 성종 때 완성하게 돼요. 신숙주. 자, 이런 식으로 성종은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직전법과 관련해서 쓴다고 깜빡했네. 요 밑에다가 쓸게요, 여러분. 요 직전법을 하다가 성종 때는 또 바꾸게 되는데요. 이 직전법은 봐봐요. 현직관리에게만, 거기에 있는 수조권,
이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준 거예요. 그 수조권으로 자기네 월급을 써라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내가 관직을 관두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내가 현직 관리 있는 동안에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 100가마만 걷어라라고 했을 때막 어떻게든지 120가마 더 해먹으려고 그런 식의 막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세금을 관청에서 걷어서 너희들의 그냥 월급식으로 주겠다. 관청에서 거둘 수, 관수, 그 다음에 지급하겠다.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지급하겠다. 월급식으로. 그게 바로 관수관급제예요. 관청에서 거두고 관청에서 지급한다. 관수관급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용어를 외울 때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문을 좀 파악을 해서 관청에서 수, 거둬서, 거둘 숫자예요. 거둬서, 우리 추수할 때그추 숫자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 지급한다. 우리가 월급을 지급한다. 입금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수관급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뭔가 수조권까지 지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수관급제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제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왕별 업적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만 적어드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태조는 한양천도, 이성계는 한양천도를 하게 되고요. 이 나라의 기틀을 만든 사람 정도전, 대표적인 저서 불시잡변, 조선경국전 알아두시고 태종은 왕권 강화를 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 중요하죠. 육조직계제는 태종 때한 번, 세조 때한번 이렇게 왕권 강화하게 되면 반 반드시 6조 직계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태종 때는 특히 호패법, 민증처럼 호패를 차게 했고, 개인 군대 사병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개미자 주자소, 신문고, 훈의경리 역대국도지도 요 여러 번 계속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누렸다. 집현전에서 훈민정음 우리 다 알고 있죠.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으며 경연을 활성화했고,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했다. 쓰시마섬.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발명품들, 혼천이, 앙부일구, 추구기, 뭐 자경루 정말 많죠. 혼이간이도 있고요. 그리고 농사직서, 자주적인 거, 우리 농법서, 우리 의학서, 약간 우리 의학서는 의방유치도 있긴 한데요. 우리 약재서, 그리고 칠정산, 뭐 그리고 세조는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단종을 폐위하고 올라갔는데 육조직계제 실시했고, 세종 때 했던 거다 폐지. 경연 폐지, 집현전 폐지, 이런 식으로 집현전 경연 폐지, 직전법 실시했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경국대전 완성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법전, 조선의 기틀이 되는 법전. 자, 이 집현전이 했던 거 다시 부활시켜서 홍문관 설치하고 경연 부활했고요. 동동동, 동국통감, 동국여제슬람, 동문선, 동동동, 모도성종, 악화개벽, 아악정리, 그리고 해동제국기. 이거 신숙주가 그 일본, 우리가 일본을 예전에 일본이 나중에 제국주의에 가담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나중에 제국주의 이래가지고 해동제국기, 그리고 관수관급제. 직전법 때 이렇게 부정부패가 나타나니까 관청이 거둬서 관청이 지급한다, 월급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관수관급제 이후에는 어영부영 다 이제 과정법이 문제가 되고 다 지주전후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왕별로 한번 싹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 다시 한번 교재 보고 줄쳐볼게요. 자, 조선건국 순서 다시 한번 틀로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신흥무인 세력들이 왜 성장했습니까?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명이 철령 이북당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 뭐 이성계와 같은 세력들, 이성계, 최영장군 막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철령 이북당을 돌려달라 하니까 최영이나 이 우왕이 우리 요동을 치자. 근데 이성계는 사불가론으로 반대하죠. 소국이 대국을 치면 지는 게 당연하다. 이기기 힘들다. 여름철에 올리면 안 된다. 전염병이 돌수 있다. 외국어 쳐들어올 수 있다. 활의 악요가 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엔 그래도 가!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고, 위화도 회군 돌아와서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개경을 치는 거죠. 그래서 최영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나서는 과전법을 시행해서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이제 적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합니다. 종몽주를 제거한 뒤 결국에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조선 건국 1392. 딱 조선 건국하고 200년 뒤에 임진왜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경복궁을 지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한 그런 저기 승려였는데, 무학대사는 경복궁을 동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경복궁이 보고 있는 방향이 딱 남향이거든요. 경복궁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쭉 가면 한강이 있고 강남으로 가요. 근데 그 남향으로 쭉 가면은 서울대에 있는 그 산이 북악산인데, 북악산의 모양이 불화 모양이다. 그 한문 불화자. 그래서 화산이다라고 해서 이 화기가 올 것이다. 남향을 하면 분명히 200년 안에 엄청나게 큰 불이 경복궁에 올 것이다. 200년 뒤에 화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도전이 아니 제왕이요, 어디 남향을 해야지 무조건 동향은 아니 된대서 무조건 남향을 했어요. 왜냐면 한강에서 이 화기를 잡아줄 거라고 우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무학대사가 200년 뒤 화근이 올 것이야 이랬는데, 진짜 200년 뒤에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홀라당 타는 일이 있었다라는 TMI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조선을 건국을 하고 경복궁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천도를 하게 되고요. 2년 뒤에 이제 한양천도를 해요. 자, 삼봉정도전의 활향으로 삼봉선생님이라고 하죠. 삼봉지복. 평택 쪽 가면 삼봉문학관, 이렇게 삼봉정도전의 그런 문화유산 남아있어요. 조선경국전과 불시잡변을 남기게 됩니다. 조선의 전반적인 기틀, 조선경국전, 그래서 그 경국전에서 경국대전이 이름이 나온 거고요. 불시잡변, 숭유억불. 자, 그리고 태종은 왕자의 난으로 싹 죽이고 왕권 강화를 시키죠. 그래서 정치 육조직계제 너무 중요하죠.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이 육조한테 바로 명령 내린다.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이 다운됐다. 자, 그리고 문화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요건 뭐냐면, 사간원은 왕에게 원래 직언을 내리고 그리고 간쟁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이게 왕권강화 왜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문화부의 낭사가 약간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간원이 약간 관리들을 감찰하는, 아직까지 여러분 사헌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조선 시작됐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을 감찰해서 관리들을 눌러주는, 이때는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썼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세 개가 다 생겼을 때는 그때는 언론기관으로 약간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의 기능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병을 없앱니다. 사병을 혁파해가지고 군사권을 강화했다. 자, 그리고 양전사 사업을 실시하고 땅이 얼만큼 있는지, 세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인구가 몇 명인지, 호패법으로 속속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경제적인 부분은 국가 재정을 확충시킨다는 거예요. 국가가 재정이 빵빵해야 왕권이 강화되죠. 자, 그리고 신문고제도 실시했고, 요거는 이제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나중에 영조 때 또 다시 실시하고요. 호은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도 합니다. 거기 아프리카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주자소를 설치해서, 주자소라는 것이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찍어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씨 만드는 곳이에요. 주자소에서 개미자를 주자했다. 그래서 개미자. 그래서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라고 해요. 근데 갑인자는 개미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전에는 밀랍으로 다 붙여 가지고 힘들었는데 조립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꼭 붙여가지고 연구조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판을 조립하는 식자판을 만들게 되고, 세종 때는 갑인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우리 세종 때는 워낙 중요한 게 많으니까 한번 쫙 보면, 세종은 뭐니 뭐니 해도 훈민정음, 그리고 집현전. 집현전을 설치해서 집현전이 이제 경연을 활성화하는 기관이 되고요. 여기서 또한 훈민정음도 만들고,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정부에서 어느 정도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이런 회의를 인정을 했고, 삼강행실도도 세종이고 효행로도 세종인데요. 좀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것을 강화했다. 유교 윤리서적도 보급했고, 사구는 최윤덕, 지는 김종서. 자, 그렇게 만들었고, 이종무가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했다. 자, 그리고 삼포를 이때는 막 눌렀다가 얘네들이 요청하니까 삼포를 개항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개해약조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세종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은 겁니다. 그리고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창제에서 반포했고요. 장용실을 등용해서 과학적인 우리나라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죠.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로 추국이 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역법서 칠정산, 우리의 그런 약지에서 향약집성방, 우리 농법서
농사 직설 모두 다 자주적이다. 갑인자, 갑인자는 혹시 식자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틀이 있고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밀랍으로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그러면 여러 번 이제 조립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세조. 세조는 계유정맥을 통해서 수양대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가 즉위를 했죠. 단종 복위를 꿈꼈던 이런 성삼문 같은 사육신을 다 모두 처형시켜버리고 단종 유배 보내버리고 이때 이시해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시해가 이쪽 그 유양소 사람들과 그 양반들과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유양소도 폐지시켜버려요. 나중에는 물론 부활하지만 유양소는 수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간섭을 하는 양반들의 자치기구인데 이것도 없앴고 육조 직계제 왕권강화 있다는 소리죠. 집현전도 폐지해버려. 직전법을 실시하죠. 그래서 오울리 현직관리에게만 준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틀이 되는 법전. 그래서 세조 때 만들었지만 성종 때 만들어서 이제 결국 완성했다. 홍문관을 설치했다. 그래서 홍문관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 설치해서 경연 다시 부활시켰고 관수관급제 관청에서 걷어서 이제 관리들에게 지급을 하는 관수관급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로 바꿨고 문헌은 동국 동감, 동국여지 승람, 동문선, 동동동, 악학개범은 악정리, 신숙주를 시켜서 해동제국기 일본이나 이 류쿠왕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남겨져 있다라는 거. 이렇게 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이거 56회 기출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왕들 중에 100%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선 기틀, 뭐 세종에서 주로 나오거나 이번에는 어디서 나왔나요?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역파하고 직전 나왔네요. 직전법 세조겠네요. 자, 이제 현직관원들만 수조권을 받겠군. 현직관원 이런 식으로 아, 세조 때 직전법이구나. 그럼 세조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판서. 자, 세조 때 뭐 했어요? 육조 직계제 했잖아요.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1번이 맞겠죠. 자, 나머지 선지가 근데 다소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임꺽정 무리를 토벌하는 임꺽정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명종 때 한창 그 도적으로 유명했던 게 임꺽정이었어요. 자, 그리고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학의 동몽성승은 중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만들게 돼. 광해군이 임진왜란한테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허준에게 만들라고 한 게 동의보감. 자, 그리고 시장에 팔기 위해 담배, 고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소한 선조 이후, 이제 시기는 임란 이후라고 보신 게 좋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남만초다, 남초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담배와 고추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맞는 것은 1번이 된다라는 거. 나머지 선지가 좀 까다로웠지만 충분히 1번으로 풀 수 있는. 육조직계제는 언제다? 무조건 태종 이방원 세조다. 왕권 강화할 때 육조직계제다. 그럼 의정부서사제는 언제 부활했느냐? 거의 완벽하게 부활된 건 중종 때 부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 초기의 기틀을 잡았던 왕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아마 좀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기 여기 좀 빡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다 외워야지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특이한 거 위주로 일단 핵심적으로 보시고 추가로 다시 볼 때마다 한 개만 더 추가해서 계속 봐주시면 처음에는 낯선 용어지만 여러 번 두세 번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